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 도저히 정신이 안 드네. 좀만 자고 와야겠다. 소진아! 응? 어? 어? 푸야! 응, 안녕. 어, 안녕. 우리 저번에도 만났었지? 오, 그럼. 너가 저번에 외인전 소개시켜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 응, 그래서 내가 새로운 미션도 준비해왔어. 어, 새로운 여기, 미션? 여기, 여기. 이거? 이게 뭐야? 잘 읽어봐. 나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해서. 그럼 이만? 어... 어? 코가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아씨, 어디 보자. 학생상담센터에 또래상담자 선배님을 만나러 가보라고? 학생상담센터는 알겠는데 또래상담자는 뭐지? 아, 이게 뭐야? 코야! 코야! 제대로 알려주고 가야지! 코야! 코야... 코야... 코야! 응? 꿈인가? 코가 죽어간 미션지는 있네? 학생상담센터 빨리 가봐야겠다. 오, 여기가 산악협동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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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다! 잘 찾았어, 잘 찾았어! 저, 선생님, 혹시 또래 상담자 담당 선생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맞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또래 상담자 관련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상담센터에 박미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상담센터에서 또래 상담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 상담원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또래 상담자가 뭔가요? 또래 상담사는요, 그 교내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학생 상담센터를 연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받고 싶은 대상 1위가 친구 또는 선배라고 하던데 가까이 있는 또래 상담자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또래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매우 쉽습니다. 그냥 또래 상담자 분들께 네. 연락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과대학 게시판에서도 또래 상담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매 학기마다 그 학생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그 학기에 활동할 또래 상담자 명단과 뭐 이메일 주소 이런 연락처들도 같이 게시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신청 후에 또래 상담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소진 학생이 또래 상담을 받고 싶다. 네. 그래서 메일을 보냈다, 네. 또래 상담자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그 메일을 확인한 또래 상담자는 소진 학생한테 연락을 취하게 네. 되겠죠. 또래 상담을 할 뭐 시간과 뭐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정해진 상담 시간에 약속 장소로 가셔서 또래 상담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래 상담이 다른 상담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건국대 학생들이 직접 학생 상담센터로 오지 않고도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같거든요. 그 또래 상담자는 여러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상담도 받아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래 상담자 활동도 해보고 싶은데 그 또래 상담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또래 상담자에도 저희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참 기쁘고요. 또래 상담자는 그 매 학기 모집하고 또 선발하거든요. 학기가 마무리될 무렵쯤에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그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예, 서류를 작성하셔서 학생상담센터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 있고 2차 면접 전형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 학생도 지원하실 때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또래 상담자에 적합할까요? 저희가 또래 상담자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요. 네. 성실성,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에요. 네, 같이 오고 계신가요? 바로 지원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한 학기 동안 또래 상담자 활동을 정말 잘 수행하실 수 있고요. 기타 필수 자격 요건으로는 뭐 가장 최근 학기에 12학점 이상 수강을 했다든지 또 뭐 휴학생이 아닌 재학생이어야 된다든지 졸업 예정자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몇몇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 모집할 때에 해당 학기에 그 모집 요강을 보시고 네. 그에 맞춰서 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또래 상담자 활동을 했던 학생한테 후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안 그래도 소진 학생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또래 상담자 활동을 했던 네. 학생 한 분을 섭외를 해놨어요. 네. 지금 임효정 학생이라고 네. 지금 도서관 6층의 K큐브에서 소진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가볼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K큐브 오면은 또래 상담자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저분인가? 저기 혹시 또래 상담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책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임효정입니다. 그럼 또래 상담자 활동을 언제 하신 건가요? 저는 25기, 26기 활동을 했고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총 1년을 활동했습니다. 저처럼 상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상담이란 게 어떤 건지 잘 와닿지 않는데 상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럼 혹시 소진 학생은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죠. 네, 상담이라는 게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진 씨도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봤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담을 받을지 고민하는 학생이나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상담을 받고자 하는 확신이 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또래 상담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모르거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도 그거를 토로하기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문제아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고민이 곧 저희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또래 상담자에게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학생들이 상담을 친숙하게 느낀다거나 또 상담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총 1년 동안 상담을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자신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상담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친구들을 찾아가면서 건강한 자아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자는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가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소진 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그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짚어줬을 때 제일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소진 씨도 친구들이랑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잘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또래 상담자로서 내가 충분히 자질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 상담센터에 들러
불러 또래 상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래 상담자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직접 활동했던 선배님의 후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평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고민했던 분들, 우리 학교에 좋은 또래 상담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또 상담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친구 고민 상담 잘해주기로 소문나신 분들, 다음 신청 기간이 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 오늘도 코 덕분에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얻었다. 다음에 또래 상담자 신청을 꼭 해봐야겠어. 고마워.